자, 236페이지 물권의 변동이죠. 의와 종류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 할때 그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을 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 법률행위가 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 있는데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2번 물권의 변동과 공시, 공시 방법 하단에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나오죠. 좀 설명을 드리면, 공시라는 말 자체의 뜻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밝힌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은 뭘 하고 있으면 되냐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되고요. 제가 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점유, 쓰고 있으므로 제가 이 안경의 소유자가 저란 사실을 대외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이거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반복인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시 원칙이란 뭐냐면, 공시하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게 공시 원칙인데, 넘겨보시면 238페이지에 공시 방법은 입법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공시 원칙과 관련돼가지고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독일 민법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법에서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의사주의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프랑스 민법도 채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죠. 그래서 불란서법, 불법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형식주의 통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뭐죠?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갖는다. 형식주의. 물권이 변동되려면,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본과 같은 의사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죠.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 건물은 네 거래요.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라는 말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도 이제부터 이 건물은 네 거다라는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뭐하러 등기하느냐? 만약에 등기를 안 하고 냅두게 되면 갑이 또다시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대항요건주의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의사주의.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해요. 뭐 장단점 같은 거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재수없게 우리가 일본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일본 게 아니라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6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인데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게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고 민법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왼수 같은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9년 12월 30일 이전에 뭐 했던 거예요? 의사주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사주의가 남 얘기가 아니라서 배우는 건데 연도나 날짜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판례 같은 거 볼 때 아 그래서 저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옛날 드라마 그 TV 문학관 같은 거 보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눈이 맞으면 꼭 어디서 만나요? 물레방앗간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물레방앗간에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갑돌이가 갑순아 니네 이제 집문서 가지고 내일 도망가자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문서 뭐하러 그거 가져간다 그래서 집 못 팔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뭐냐면 그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의사주의인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가 집 사시면서도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제에 대한 반감도 커요, 그게. 그러니까 일제에 대한 반감이 커가지고 어차피 등기 안 해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하고 살고 있는 집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아버지가 장롱 밑에 숨겨둔 집문서만 갖고 들어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값수나 집문서 가지고 가져와야 돼 이런단 말이죠. 이것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전에 계셨으면 92살, 92이신데 저희 아버님과 같은 어르신들은 등기필증을, 권리증을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그래서 장롱 깊숙이 숨겨두시고 자식들한테 배주지도 않아. 그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 의사주의 법제하였기 때문에 너 집문서 날리면 집 잊어버리고 땅문서 날리면 어떻게 해요? 땅 날린다라고 배우신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뭐가 바뀌셨어요? 인이 바뀌어요. 지금은 그거 별로 중요한 소리 아니거든요. 그 잊어버려도 나중에 팔아먹을 때 법무사한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죠? 굉장히 중요시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의사주의 법제하에서 뭘 받으셨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고요. 웃긴 거는 우리들도 그런다.
그잖아요. 우리도 그 서류를 대충 던져놓지는 않잖아요. 그 어르신들처럼 작년 깊숙이는 안 놓지만 그래도 뭐죠? 이렇게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서랍속에 넣어놓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뭐예요? 일제 잔재로서 남아있는 것인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뭘 취하고 있었어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끔 교재에 따라서는 형식주의를 적어놓고 의사 공시의 원칙이라고 설명하는 책이 가끔 있어요. 가끔 교재에 따라서는 이런 책이 있어요.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 원칙에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공시하려면 대외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원칙이 뭐예요? 공시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도 대학요건주의도 공시원칙이 관철돼 있어요. 보시면 등기 안 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말은 의사주의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의사주의도 뭐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라는 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공시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인데요. 결론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해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는데 이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선인취득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선인취득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데 공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시험범위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무효를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 그랬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죠.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예제.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을 한다. 5죠.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의사주의도 뭐는 관철되고 있죠? 공시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죠.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 뭐 상표권 이런 거고요. 4번. 등기나 점유의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나중에 할 거고요.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는 말은 한번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물권 행위가 나와요. 이건 안 볼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민법 총칙하면서 물권 행위가 뭐냐?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뭐죠? 물권 행위다. 그래서 쉽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아직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등기를 해야지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물권이 변동되는 거니까 그냥 등기가 뭐죠? 물권행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매매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고 그 다음에 교재 나온 내용이 뭐냐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결론만 기억하면 되겠더니 교재는 안볼 겁니다. 자, 245페이지 갑니다. 자, 245페이지 가시면 제4절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반드시 내요. 이게 왜 반드시 내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구별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 출제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법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등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중개하시면 하면서 이거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뭐 해준다는 거예요?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출제자 입장에서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부분은 공인중개사 과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일단 법률행위 이한 경우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186조가 나옵니다. 우리 민법 186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형식주의인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186조가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임을 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민법 187조가 나와 있는데 187조는 뭐라고 해놨냐면 줄이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뭘 찾으면 돼요? 법률행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법률행위는 뭐가 있냐면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뭘 찾으면 돼요? 계약.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암기하면 틀리도록 문제를 좀 설계하는 것 같아요. 아주 묘하게도.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외우지 마시고, 계약과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니까,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게 큰 틀이에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지엽적인 것을 좀 들어가는데. 자,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요. 일단,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형성권에 기한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 드릴게요. 이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란 미친놈이 술만 먹으면 전화해가지고 지랄거려. 야 인마 네 집의 자식아 내 집이지 라고 막 우겨요. 갑의 입장에 이놈이 소송이라도 제기해주면 깔끔하게 뭐죠 승소할 자신도 있는데 소송도 제기를 안 해. 그래서 갑이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 이 건물이 내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보니까 갑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네거 맞다라고 확인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게 뭐죠? 확인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갑고고 판결 후에도 갑고고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끝.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줬어요. 근데 이 그 같은 놈이 등기를 안 해줘요. 환장하죠, 그죠? 그래서 갑한테 가서 애원도 해보고 안 해줘서 결국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이놈하고 매매 계약도 했고 대금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법원이 봤을 때 을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주라고 판결을 하겠죠? 이게 뭐예요? 이행 판결이잖아요. 그죠? 그죠? 갑은 을에게 뭘 해주라고요? 등기해 주라고. 근데 저는 참 재밌는데 이게. 갑이 진짜 등기해 줄까요? 판사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줘라 꽝꽝꽝 판결 내리면 갑이 참의 눈물 흘리면서 판사님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런 놈 있나요? 없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런 저 판세 개새끼가 돈 처먹어가지고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뭐죠? 오히려 요 갑이 절대로 뭘 하진 않아요? 협력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시권 시절에 되고 있지만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공동신청이 아니라 뭐죠? 단독신청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요 놈이 뭐 할 놈이 아니에요? 협력할 놈이 아니니까 요 놈한테 협력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가 등기관에게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쓰겠죠? 신청서를 쓸 때 이때 그 원인을 매매라고 기재합니까? 판결이라고 기재합니까? 이것도 공식법 시험이 나와요. 매매라고 기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줬다는 사실을 뭐예요? 확인해 준 거예요. 실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이행 판결은 매매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요. 따라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아직 소유권이 없다. 이행 판결을 근거로 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원인을 뭐라고요? 매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났죠, 그죠? 이렇게까지는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자세는 못해요. 이렇게까지는.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 형성 판결입니다. 자, 우리가 형성권은 나중에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배운 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나서 갑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취소는 말로 하든 뭐로 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갑이 을에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해봐야 을이
눈도 깜빡 안 하죠. 그죠? 그게 무서울 놈은 뭐 알지도 않아요? 사기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갑은 사기당했다는 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뭘 하게 돼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판사가 봤더니 갑이 상한 게, 사기당한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취소권이 대표적인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형성판결. 그래서 형성판결이라는 말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말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법원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면 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누구 거죠? 갑 거죠. 다시 말하면 판결하는 순간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뭘 안 해도요? 이전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갑으로 뭐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무슨 판결만을 말합니까?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요, 법적 성질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동의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단이라는 말은 재산의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어서요.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드럽게 많아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물론 K라는 재단법인 설립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인 건데, 갑이 그래서 재산을 주려고 막 꺼냈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할 때 K에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우리 통솔의 견해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상대방이 뭐죠? 없는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면 법률행위니까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이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이 48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 186조와 48조가 충돌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 뭐처럼요? 의사주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요 갑에서 을로 K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원인은 48조에 따라서 K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요 부동산을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요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뭘 안 해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근거는 뭐죠? 48조.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하려면요? 대항하려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결론은 재단법인 설립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넣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다섯 가지를 무슨 말인지 이해한 후에 교재의 내용은 뭐죠? 연습하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자, 247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상속. 계약 아니죠? 단독행위 아니죠? 그죠? 따라서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공용징수. 이걸 뭘 말해요? 수용을 말해요, 수용. 수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성주에 사드 배치했죠. 성주 골프장에. 그죠? 근데 그 성주에 있는 골프장이 롯데 거였잖아요. 롯데 거를 국가가 강제로 뺏었나요? 이런 얘기가 원래 나오더라고요. 성주에 있는 롯데그룹의 골프장을 국가가 대토 다른 땅을 주고 그것을 받아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계약인 거예요. 계약. 다시 말하면 그거는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롯데와 국가가 뭐예요? 그냥 일반 평등한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계약을 통해 가지고 다른 땅을 주고 그 땅을 뭐죠? 받은 거예요. 따라서 그거는 수용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용이라는 말은 강제로 뺏는 것만을 말해. 그래서 실제로 수용이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국가가 뭐 개인의 승낙을 얻어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자, 판결을 열심히 말씀드렸죠? 자, 형성 판결 말은 말한다.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경매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만을 말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제 아파트를 스스로 경매 내놨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계약이에요. 매매. 그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국가, 법원으로부터 공경매만을 받은 사람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공경매를 받은 사람은 경락등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가져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사기면은 매매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에서 1번 신축 건물이요. 자, 건물을 신축하면 뭐 합니까? 삽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공구리도 쳐야죠. 이런 건 뭐가 아닙니까? 계약이 아닙니다.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은 뭐 이거잖아요. 매매 어딨나 여기 있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의뢰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으로 뭐죠? 소유권이 넘어온다.
혼동은 좀 이따 볼 문제고 4번도 일단 의미 없고 근데 5번이나 6번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의 만료나 소멸시효는 시간에 연관하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그냥 나번이란 말, 나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 법정이라 그래요. 법정. 그러면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결국은 법률 규정에 의한 뭐예요? 지상권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정 저당권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 분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예외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뭔가요? 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오늘은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오시면 문제되는 경우 1번 원인행위 실효인데 또 나왔네 그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죠? 복귀된다. 이 말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25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재단법인에 대한 출원재산의 기소기 나오죠. 요거죠. 자 의사주의다.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우측에 문제 볼게요. 대표예제요.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출연재산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시기는 다시 말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인정되는 것은 5번 그 출연부동산을 재단법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또 나와 있네요. 자,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는데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용익물권이 소멸되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나 넘겨보시면 제한물권의 소멸청구는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한 부분과 결합되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자 252페이지 오시면 이제 대표지가 나오죠. 오늘은 이 대표지까지 풀고 수업을 끝낼 겁니다. 252페이지 대표지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말은 말소가 불법이라는 얘기죠. 말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물권이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이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요. 4번 이거 나중에 설명드렸구나. 부동산 공유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를 마치진 제3자 명의 원인 무효 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왜 구할 수 있는지 나중에 소유권 할 때 할 거고요. 5번 5번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이거 왜 문제를 여기다 놨지? 뒤에 놨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제가 쓴 교재인데, 이럴 때 창피해. 이거를 여기 놓을 게 아니라 뒤에다 놨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등기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